오! 자, 우퍼 선수 지금 위기입니다. 스텝 보이고 있고요. 펀치 또 이용합니다. 자, 가드 올리고 있는데, 오! 못 들어오게. 와! 오, 엘보! 연타! 자, 위험합니다. 야, 버티니까 기회가 오네요, 우퍼 선수. 자, 신인 파이터를 발굴하는 UFC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8세 승률 100%의 청년 파이터가 출전했습니다. 5번의 승리 중 4번의 승리가 피니쉬인 만큼 천재 파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체이스 후퍼 선수, 이 선수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만 20살 카넨 카와이헤 선수입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카와이헤 선수. 참고로 카와이헤 선수는 기록한 4승이 올 피니쉬인 만큼 이 선수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두 신인 파이터들의 혈투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로입니다. 자, 인사하고 있는 와중 카와이헤 선수의 펀치가 명중하고요. 그것을 기회삼아 테이크다운을 누리고 있는 후퍼 선수입니다. 자, 근데 카와이헤 선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한쪽 다리가 잡혀있는데 깽깽이를 하면서 밸런스 지켜주고 무게중심 같이 낮춰주면서 결국에 그라운드를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타격에서는 확실히 카와이헤 선수가 한수 위인데 지금 자료 보니까 후퍼 선수가 또 주짓수 고수라고 하네요. 어쨌든 후퍼 선수는 지금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자, 킥 캐치 당하고 펀치 받고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타격과 카와이헤 선수. 자, 후퍼 선수가 주짓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일단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려면 붙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카와이헤 선수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펀치, 클린치에서 더티복싱까지. 자, 후퍼 선수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요? 셀프 가드. 야, 가드를 해주면서 강제로 일단 본인이 하체, 자, 발목 잡아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방어 너무 좋습니다, 카와이헤 선수. 네,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불리한 포지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후퍼 선수였는데, 일단 2라운드는 카와이헤 선수가 방어를 잘해주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스탠딩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후퍼 선수가 무패 18살 천재 파이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개가 지금 민망할 정도로 또다시 킥캐치 당하고, 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지 해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소단체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후퍼 선수이지만 또 다른 무패 파이터, 또 다른 중소단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 선수랑 싸우니까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강자 대 강자, 이게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의 꿀잼이거든요. 잠재력이 넘치는 파이터는 많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올라와야 UFC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자, 우퍼 선수 지금 위기입니다. 스텝 보이고 있고요. 펀치 또 이용합니다. 자, 가드 올리고 있는데 오! 자,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셀프 가드 또다시. 와, 카와이헤 선수 안 일어나네요. 이번에는 그라운드에서 파운딩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굳이 무리하지 않네요. 그렇죠, 스탠딩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등잡힐 수 있죠. 네, 굳이 상대방의 장기인 그라운드로 같이 가줄 필요는 없죠. 후퍼 선수가 승률이 100%이고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천재 파이터라는 수식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카와이헤 선수의 원맨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셀프가드, 어떻게든 그라운드로 가져가려는 주짓수 고수 후퍼 선수. 자, 깔릴지언정 서서 싸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하지만 가둬두지 못합니다. 카와이헤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스탠딩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오우! 자, 저게 주짓수 고수들이 풀어야 될 난관이죠. 경기를 오우! 자, 근데 오히려 이번에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카와이헤 선수고, 지금 카와이헤 선수의 오른다리를 보시면
후퍼 선수의 오른팔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후퍼 선수, 초크 조심해야 돼요. 잘 돌려냅니다. 역시 주짓수 잘하긴 하네요. 순간 등 잡혔는데, 오, 자, 길로틴 노리고 있죠, 후퍼 선수. 아, 네, 아닙니다. 바로 풀어냈고요. 자, 다리 잡고 싱글 레그 테이크다운 노리고 있는 후퍼. 너무 틀리나요? 야, 근데 목 잡고 상위 포지션 가져가는 카와이의 선수. 자, 1라운드 타격은 뭐 카와이의 선수가 일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플링은 꽤 치열했습니다만 후퍼 선수가 그 장기를 살릴만한 기회는 오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격투기는 이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중소단체를 씹어먹으면서 말 그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던 두 파이터가 만났는데 이렇게 되네요, 경기가. 자, 킥을 너무 많이 날리고 있다고 지금 코치가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좀 더 진정하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셀프 가드 할 거를 상대방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셀프 가드가 아니라 테이크다운을 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타격에서 너무 밀렸어요. 종합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주짓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아,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타격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와이의 선수가, 저 선수도 사실 주짓수 브라운 벨트거든요. 물론 후퍼 선수보단 주짓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선수입니다. 근데 타격까지 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지금 카와이해 선수는 4승 0패인데 커리어 사상 최초로 2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타격을 잘하는 선수이고요. 자, 체크 훅 못 들어오게. 와! 킥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카와이의 선수. 자, 압박하고 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케이지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카와이 선수. 자, 목 잡히면 안 되죠. 초크 조심해야 됩니다. 니킥. 근데 카와이 선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2라운드 시작하고 뒷걸음질 칠 때부터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선수 지금 체력이 방전된 것 같은데요. 일단 로블로 때문에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됐고 카와이 선수에겐 행운이죠. 네, 로블로 당한 게 오히려 행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의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경기가 1라운드 피니시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1라운드에 끝내려고 했던 것 같고 끝내지 못하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FC 입성이 달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긴장이 되어 체력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도 체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퍼 선수는 체력적으로는 데미지는 많이 입었지만 체력적으로는 아직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 재개가 됩니다. 카와이의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펀치는 아직 명중률 살아있습니다. 오, 하지만 목 잡히죠, 바로. 자, 길로틴 초크,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자, 하지만 오히려 카와이의 선수가 상위 포지션 잡고 등을 잡습니다. 자, 양쪽 훅이 들어갔고요, 다리 지금. 자, 후퍼 선수 위기는 아니네요. 등이 잡혀있지만 바로 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플링, 끈적한 그래플링 싸움이 되면 폭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무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유연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포지션 역전을 시도하고 있는 후퍼 선수 일어납니다. 자, 다시 목 노리고 있고요. 자, 무릎 꿇고 있는 카와이 선수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자, 밀어넣고 펀치 계속 때려주고 있고요.
1라운드 때랑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지금. 자 이러다가 체력이 방전돼서 목이 노출되고 초크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후퍼 선수는 오전, 카와이 선수는 사전인 만큼 MMA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진흙탕 싸움도 좀 처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안발을 살짝 노리면서도 뒤집으려고 했던 카와이 선수인데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자 가드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파운딩 탈출해야 되거든요. 카와이의 골반을 밀어내던지 상체를 세우던지 케이지에 등을 대고 일어나던지 옵션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은 없어 보여요. 자 클로즈 가드를 노리는 옵션을 택하고요. 일단 다리가 올라와서 트라이앵글도 살짝 노려볼 수 있는 그림. 네, 팔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다리 빼내고 풀마운트. 오 엘보 연타. 자 위험합니다. 야 버티니까 기회가 오네요 후퍼 선수. 지금 무지막지한 파운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털어내려고 몸을 돌아보는데 그러면 등이 잡히죠. 하지만 그만큼 파운딩을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카와이해. 더 불리한 자 돌면서도 많이 맞는데요. 자 등을 노출하는 리스크를 자 초크. 자 꽤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 카와이해. 자 파운딩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턱 쪽에. 시간은 지금 1분이 넘게 남아있는 만큼 카와이 선수가 일어나죠. 자 하지만 오버플라타 누리고 있는 후퍼 선수. 카와이의 선수가 어느 쪽으로 도냐에 따라서 트라이앵글을 노릴 수도 있겠고요. 오픈 가드로 돌아옵니다. 자 골반을 밟아주면서 옆으로 빼내고 세우 빼내고 자 안반 노리고 있죠 후퍼 선수. 카와이의 선수 몸을 붙이면서 안발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 45초 시간 꽤 많이 남아있어요. 끊임없는 서브미션 시도로 피니쉬를 노리고 있는 후퍼 선수 역시 주짓수 스페셜리스트답네요. 경기가 그라운드로 가니까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 이 선수 만약 UFC 입성한다면 그라운드 움직임 너무 좋은데 그 과정을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퍼. 물론 경기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 자 또다시 초크 리어네기도 초크. 자 이번에 팔꿈치 꽤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10초 카와이 선수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어요. 초크 걸리고 있거든요. 조금 뜯어내고 있죠. 자 힘싸움입니다 이러면. 자 돌아주면서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파운딩 한 대 맞는 카와이에. 자 지금 깔리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있던 카와이해 선수인데 사실 그라운드에 깔려있으면 상대방의 몸무게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사람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물론 후퍼 선수도 공격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비했겠지만 두 선수의 체력 소비를 비교해보면 방어하는 쪽이 비교도 안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안 그래도 2라운드 초반부터 체력이 꽤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위기에요 카와이에. 자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카와이해. 과연 3라운드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 큰 조언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너 측에서도. 클린치 하지 말고 숨 크게 쉬라. 네, 거리를 계속 유지하라고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체력이 뒷받쳐줄 때 가능한 움직임들이거든요. 체력이 부족하면 계속 공간을 좁히고 싶고 끌어안고 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아 숨쉬는 것도 숨쉬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카와이해. 자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 5분입니다 후퍼 선수는 아직 쌩쌩해 보이고요. 자 돌진해봅니다 후퍼 선수. 탈진으로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하지만 타격 센스는 살아있습니다 카와이에. 자 이거는 후퍼 선수가 킥을 할 때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대놓고 들어가니까 계속 킥을 노릴 때마다 카운터를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받으신 우리죠. 자, 꽤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근데 팔꿈치를 구부려주면서 팔이 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카와이 선수입니다. 자, 힘싸움이죠. 자, 마치 줄다리기처럼 힘싸움을 해주고 있던 양 선수인데 그립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팔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일단 방어하는 데 성공한 카와이 선수입니다. 만 그 과정에서 등을 내주고 말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후퍼 선수는 킥을 노릴 때마다 계속 위기가 찾아오는데 결과적으로 카와이 선수가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경기는 다시 그라운드로 갔고 안바도 노릴 수 있는 각도죠 지금 후퍼 선수.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등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가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형을 해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후퍼 선수,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지 해설은 양 선수 모두 나이가 굉장히 어린 만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무패 선수가 첫 패배를 경험했을 때 두 가지거든요. 각성하고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무너지거나인데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경기를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와이 선수 전혀 방어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가드는 하고 있는데 꽤 위험해요. 지금 초크 다시 노리고 있는 후퍼 선수. 그러면 넥크랭크, 초크가 아니라 목을 꺾어버리는, 얼굴을 비틀어버리는 서브미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목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턱 쪽에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넥크랭크는 참 재밌는 게 역시 종합격투기는 다 잘해야 됩니다. 엘보. 자, 또다시 안바 노릴 수 있는 각도 옆으로 돌아주고 있죠 후퍼. 다시 등 잡습니다. 자, 양쪽 다리를 카와이 해 선수 다리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컨트롤하고 있고, 자, 초크가 들어갔나요? 각도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 카와이 해 선수 파이터답게, 무패 파이터답게 방어는, 서브미션 방어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데미지를 줘야 이깁니다 격투기는. 자, 진짜 후퍼 선수 말씀드린 대로 타격만 좀 더 가다듬으면 대성할 것 같은데요. 18살입니다 18살. 며칠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을 나이에요. 자, 턱 당겨주고 있고, 파운딩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펴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카와이의 선수. 자, 1분 20초 바디 섞어주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또 타격 노려주고 다시 초크 노립니다. 자, 피니시 할 수 있을지. 자, 하지만 옆으로 빠져주면서 초크 각도에서는 탈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풀마운트를 내줍니다. 자, 1분. 자, 심판이 말리려고 하죠. 경고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계속 돌아주면서 어떻게든 각도를 틀어보려는 카와이에. 하지만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어나질 못하고 있죠 전혀. 파운딩만 더 맞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가 길어지면. 자, 카와이의 선수 각도 만들어내고 다리 풀어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후퍼 선수가 계속해서 양쪽 다리로 컨트롤을 해주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파운딩을 때리면서 정신없게 하니까 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타격에서 양 선수의 실력 차이가 났던 것만큼 그라운드에서 또 실력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카와이 선수는 체력이 거의 방전 상태이기 때문에 틈이 살짝 벌어져도 초반엔 일어날 수 있었는데 후반 라운드에서 쉽지 않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아 서브미션 시도해보는 후퍼 선수.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오모플라타. 네,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무패의 두 선수가 붙었는데 천재 파이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2, 3라운드 완벽하게 제압한 후퍼 선수. 하지만 타격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라운드는 확실히 카와이 선수가 이겼거든요.
근데 2, 3라운드에서 뭐 방어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후퍼 선수가 2대1로 만장일치 2대1로 경기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공식 판정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FC 경기 계속해서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구독하기 꼭 아직 안 하셨다면 해주시고요. 공식 판정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외모가 파이터랑 거리가 굉장히 머네요. 예전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한 길거리 파이터 스트리트 비프에 자주 싸우던 해변 선수 생각나시나요? 비치 선수. 해변 선수가 연상 때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외모. 하지만 파이팅 스타일은 순하지 않네요. 맞으면서라도 거리를 좁히려고 했고 그리고 체력 훈련도 잘 돼 있어서 후반 라운드에서도 계속 빛을 발한 후퍼 선수입니다. 자, 그럼 심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자, 만장일치네요. 네, 반전은 없었습니다. 체이스 후퍼 선수 18살의 격투기 선수가 승률 100% 유지하면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우승합니다.